자, 일단은 게임 시작하기 앞서서 애쉬 몇 가지 좀 꿀팁 좀 먼저 알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애쉬가 알아두면 좋은 거 W인데, 이 W는 보시면은 미니언들이 피가 없는 상황에서 써주시면은 이 옆에 있는 칼날들이 좀더 적군을 맞추기 위한 좀더 쏠쏠한 상황을 볼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상대방이 미니언 뒤에 숨어있다 하면은 막타 타이밍 노려가지고 하면은 나머지 잔잔한 친구들이 쭉 푸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W를 또잘 맞출 수 있는 꿀팁이 하나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 날리기인데, 이 스킬이 어쨌든 목표는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? 정글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미드 뭐 확인하는 건데, 거의 매를 날릴 때는 적군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포탑 가깝게 위치에 있을 때 날려주시고, 만약에 내가 정글 위치 동선이 대충 이렇게 파악이 된다 하면은 여기쯤에서 날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날려도 한번 여기다 날려볼까 하면서 위쪽에다가 날려봐도 좋겠죠? 바이게 타이밍일 때도 상대방이 이제 올 거라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디 동선인지 모를 때는 이 매달리기로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게어또 아주 좋겠습니다. 궁극기는 보시면은 방향이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점점 빨라지는 버프를 먹은 궁극기인데, 요거는 미드에서 아래에서 위로 사용해주면은 보통 우리가 시야를 봤을 때 위쪽이 더 많이 보이단 말이죠. 그래서 아래로 오는 건 반응하기 좀더 어려워요. 그렇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써주는 게좀더 맞추기는 편하고, 그래서 블루팁이 좀더 편합니다. 그래도 일단 미드에서 날려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. 이 애쉬 궁이 버프를 먹어서 이 속도면은 나중에 보더라도 풀이나 아니면은 무빙으로 피해야 되거든요. 뭐못 맞추면 아쉬운 거지만, 뭐 그런 걸로 피해야 한다는 거. 일단 메커니즘은 딱요 정도예요. 그냥 후반으로 갈수록 또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, 정말 중요한 건 게임 부분인데, 게임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요런 거를 좀더잘 캐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근데 이번엔 조합이 진짜 애쉬하기가 좋은 조합이긴 해요. 루시안이랑 레나타랑 제이스 계속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, 우리 팀이 CC 경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애쉬하기도 좋은 것 같고, 진도 있기도 하고요. 여러모로 되게 좋은 조합이고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와방랜을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긴 하네요. 원래 와방랜이라고 와드 깔고 집 가서 렌즈 바꾸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바텀 주도권 좀 세게 가져오는 운영을 하는데, 에코라서 그냥 와드를 좀더 이쪽에 깔아서 이득을 보는 그런 구도로 잡는 게 나을 것 같고, 애쉬 서포시면 유성 드는 줄 알았는데 평타 칠수 있으면 칼라비가 훨씬 좋아요. 카이팅 되는 사람은 칼라비 드세요. 드리블 치면서 이득 보면 되니까. 이거 유성이었으면은 더 이득 봤을 텐데, 까비. 험블루 스타트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혼자 먹겠다 이런 것 같은데, 아닌가? 얘 나갔나? 아니지? 근데 에코가 무슨 혼자서 먹냐? 솔블루네. 천천히 닭에서 가죠. 급할 거 없어. 칼날비다 이 새끼야. 1렙 애쉬한테 싸움을 걸다니 아주 귀여워. 빠져야겠다. 이미 웨이브가 상대 쪽이 좀더 유리한 구도였어가지고 딱 여기까지. 그리고 에코는 계속 위니까 바텀은 좀더 공격적이게 해도 되겠죠? 다이애나도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. 일단 레드 털어가지고 지금 에코 동선 많이 꼬였거든요? 에코 여기 있네? 애쉬 서포 어떤 게 장점이냐는데, 매를 이용해서 시야 장악해주는 거? 이번에 일단 바텀 집을 갈것 같고, 에코가 이미 집 턴을 찍기, 뭐야 이거? 이거 아쉬운데? 아니 상대 바텀이 무조건 직발 줄 알았는데 태퍼 불라고 웨이브도 이뻤거든요? 근데 이거 지판을 안 잡네? 이러면은 우리도 대기 탔다가 또 싸우자. 상대 에코가 또 올 것 같긴 한데 아래로. 나 노플인 거 알고. 좀만 거리 주면서 해봅시다. 어젯밤에 개입이 좀 있었다 보니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? 아, 최선이다 이게. 아, 웨이브가 좀 안 좋은데. 아, 까비. W 맞춰서 집 못 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좀 까비고. 다이브라서 이번에 그냥 Q 하나 찍었어요. 원래 Q 안 찍고 W 맞아서 E마스터 바로 그다음 Q마스터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제와드는 한 턴 쉴게요. 제와드 한 턴 쉬고 충전형으로 라인전 딜기한 좀 이겨놔야겠다. 나이스 샷. 근데 이게 킹각선의 법칙이긴 해. 우리 팀이 이번에 되게 잘 싸워준 것도 맞는데, 봇이 계속 적을 데리고 있으니까 다이애나랑 그라가스랑 트린다미아가 발이 팔아가지고 계속 이득 보잖아요. 이거는 이제 시간 지날수록 격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
바스텀은 좀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리해요. 어, 그리고 매 한번 날려보자. 아마 이번에 두꺼비 먹으러 갈 것 같은데 두꺼비 안 먹으면은 또 보시라 생각하면 돼요. 늑대랑 두꺼비 둘 다 있죠. 이러면은 골렘 먹고 바텀 또 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뒷포지션 살짝 잡아야 돼. 아니면은 카정을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살짝 확인해보자. 봐봐 이런다니까. 딱 봇밖에 없었어. 모빙해주고 난 여기까지. 어우 잘 빨았다 야. 야쏘도 와줬군데 조심하고. 야, 어쨌든간 이런 거예요. 이런 맛이야. 어쨌든간 그 버프로 인해서 4개번 그 내구성 패치로 인해서 저마석 가면 탱도 되는데 이렇게 슬로우기로 약간 차트라는 느낌. 어. 그 다음 연우 뽑고 갈게요. 연운으로 가서 나중에 만화문화 가는데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미리 스택 쌓아놓으면 편한데 요거 하나만 가도 만화관리가 정말 편해집니다. 템으로는 제국 가다가 만화문에 가고 그 다음에 치감 갈 것 같은데 상황 봐서 치유가 너무 좋아지면 애들이 치감부터 올릴게요. 슬로우 싸기 붕싸기라는데 그리고 시야 싸기까지 있어. 얘네 딱 그거야. 진짜 그거야. 근데 그게 너무 날먹이고 좋아가지고 요즘에 1티어로 올랐어요. 이거 대회에서도 나오잖아 얘. 에코 위치 확인했으니까 매 아낄게요. 매가 쿨이 지금 보면은 78초잖아요. 쿨이 엄청 긴 편이라서 중요할 때만 한 번씩 떠주는 게 좋아. 뭐 예를 들어 오브젝트 먹을 때나 우리 정글 위치는 아는데 상대 정글 동선 좀 안 보였을 때 오랫동안 그럴 때 한 번씩 떠주면 좋아. 아 레나타가 위턴인데 지금 먹는다는 건 조금 시기가 안 좋지 않을까 얘들아. 아니 저도 위 한번 봐줄게요. 그래도 살짝 백핑 찍어주고 전쟁 야무지게 먹었으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저는. 그리고 육렙 찍으면서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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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! 빵! 아! 까비! 어 뭐야 풀 쓴 건가? 거리가 갑자기 확 멀어졌는데? 아 얘 친구야 아이고 어 나 슬로우야 잘가. 라인은 좀 안 이쁜데 하여튼 뭐 집 가야지 뭐 어떻게 이거. 일단 뭐 진이 혼자서도 되게 잘 버텨줬다. 궁극기는 좀 까비긴 한데 뭐 not bad. 어우 나이스 탑. 아 이거 팀 너무 잘하네. 아니 이런 팀을 이제야 만나다니. 그래 이게 운영하면서도 피지컬로 패잖아. 그래 이거거든. 근데 야 빠져봐 레나타가 좀 더 빠르다잉. 저도 붙어주죠. 원래는 안 붙어주는 게 제일 정석인데 보시 이미 너무 쳐져서. 좋아요. 와드도 새로 깔아놓고. 형. 이 형들 보소. 어이씨. 어이 용 예스 굿. 너무 좋아요. 잡을 것 같은데? 야 미안해. 이거 내가 먹었네. 아니 애쉬는 진짜 킬 먹으면 별로 안 좋은 친구 중에 하나라 얘는 달러붙을 때 공 쓸게요. 판정이 너무 좋은 편이라. 아 근데 아쉬운데? 달라붙기 전에 쓰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만약에 궁 날렸는데 못 맞추잖아? 그러면은 두 배로 부끄러워. 알지? 차라리 최선을 다해주는 게 나아 이렇게. 안 부서졌을 때. 최대한 쳐봅니다. 직관적 안 하보네. 지금 근데 루시안 이미 메탈 넣은 것 같은데? 골드 같이 깹시다 그냥. 어차피 포탑전 최종으로 다 이득 봐서 굳이 막 억지로 안 먹을 편은 아닌 것 같은데? 편하게 먹어. 야무지게 먹어야지. 좋아요. 이러면 제국도 나고 너무 좋아. 제가 전판에는 말씀드렸는데 궁극기는 아래에서 위로 쓰는 게 가장 잘 맞아요. 약간 이런 동선으로.
그러니까 보통 시야를 이렇게 보는데 위에서 보는 것보다 아래에서 보이는 시야가 적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쓰는 게 훨씬 더 좋고, 이번에 못 맞췄지만 대충 궁극기 젠될 때마다 이렇게 막 쓰면 좋아요. 그래서 ACR때 블루팀일 때 좀 더 좋아요. 알고 있으면 좋은 꿀팁 일라나 모르겠네. 그리고 지금 늑대 쪽으로 한번 매 날려보고, 늑대 방향 쪽으로 위 빠이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에코가 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, 자 위로 갔죠. 일단 에코 위치 확인했으니까 탑한테 핑 하나 찍어주고,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샷 들어봅시다. 맥쿨이 이제 62초? 좀 긴 편이라 좀 아끼면서 쓸게요. 오브젝트 타이밍 맞춰서 조금씩 쓰면 좋지 않을까. 이번에 근데 탑턴이긴 하다. 매 하나 더 날려줄게요 그냥. 자 일단 매를 날렸는데 탑에 없다라는 거는 그냥 탑 준다는 거 같고, 이러면은 보실 수 있거든요? 오쪽에 핑 하나 찍어주자. 야 어디 가냐 다? 야 여기 조심해, 여기 위에 있다? 아 아래에 있다? 야 에코 아래에 있죠? 오케이. 그래 이거 콜만 잘해줘도 애들이 진짜 잘하는데, 콜 해줘도 모른다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? 그 친구들은 좀 노답이긴 해. 어쩔 수 없어 그건. 제가 위 CR을 먹어서 굳이 아래 포지션 잡을 필요 없어요. 그냥 위 CR, 위 포지션 잡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안정성으로는. 애쉬 서폿은 어떤 원딜이랑 좋냐고요? 진이랑도 좋고요. 약간 견제되는 친구들이랑 하면은 되게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. 견제되는 애들 패트리랑도 되게 괜찮은 것 같던데? 미포랑도 되게 좋고, 바루스 이런 친구들이랑도. 야스오가 아직 W가 있어서 궁극기 좀 천천히 써주고 상황 좀 더 지켜보자. 야 그라가스 대박. 나이스 샷. 왜 이렇게 잘해? 힐이 써가지고 좀 지켜보려는데, 근데 그라가스가 진입을 너무 잘했다 이번에. 전영이 혼자 밀드? 사이드는 가능한 안 봐주는 게 낫겠다. 전영이나 그냥 미드 밀고 이득 보자. 확실히 스킨이 있으니까 세구만. 그거예요. 그래 내 그 스킨 필요하다니까. 이게 안 해본 사람은 몰라. 아이고 에이씨 별로인 거 하시는 분들 일단 스킨 사보세요. 그럼 달라져. 근데 스킨도 하이눈이나 프로젝트로 사야 됩니다. 이 친구들이 모션이 깔끔해서 정설로 잘 나왔어요. 오랜만에 그거 하나 할까? 스킨 이벤트나 하나 할까? 아 근데 이거 유튜브에 스킨 이벤트 하면 또 안 돼가지고. 아 참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겼습니다. 예. 그 유튜브에 구독 눌러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 한해서 애쉬 서포트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스킨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. 그 이 영상 보시면은 댓글에다가 애쉬 가지고 싶어요 로 닉네임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제가 한 분을 통해서 제가 꼭 드릴 테니까 댓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적어주시고, 일단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잘된 플레이고 팀이 잘한 것도 있지만 보여드릴 애쉬는 딱 이거예요. 그냥 매 날리고 궁 셔틀하고 W 날리면서 각 나오네 평타 따다다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만약에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또 저 준비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 그럼